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강철 깃발에서는 여러가지 무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름진 꾸지짐이라는 융합소총도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돌아온 주름진 꾸지짐 융합소총의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추천 특성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름진 꾸지짐 융합소총은 현재인 18시즌 강철 깃발에서 강철 깃발 랭크를 올린 후 해당 무기를 보상으로 획득하면 그 이후부터 강철 깃발 매치에서 획득할 수 있고, 강철 깃발 앵그램을 까서 획득할 수 있으며 살라딘 아래쪽에 있는 앵그램 집중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강철 깃발 무기도 시즌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언제 빠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파밍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주름진 꾸지짐 융합소총은 고위력 프레임의 융합소총으로 많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전 시간이 너무 높아 쾌적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단발 데미지가 높아 적당한 체력의 정해를 컷하기에는 별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돌아온 주름진 꾸지짐은 역시나 조준경이 총렬로 바뀌어서 조준경의 확대 축소로 인한 사거리 이점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해졌고, 붙는 특성 또한 너무 평범해서 사용하기에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쓰려면 다른 융합소총을 쓰라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이왕 알아본 김에 계속 알아볼 것이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 번째 특성은 연명, 네 번째 특성은 치명적 무기입니다. 걸작은 충전 시간입니다. PVE에서의 구성이 난해하지만 나름 구성할 만한 특성은 붙어 있습니다. 다수의 잡졸이나 낮은 등급의 정해 처리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총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채용하셔도 좋으며, 가속 코일과 걸작 충전 시간을 안 고른다면 답답한 충전 시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재장전이 무지 느리기에 세 번째 특성은 연명이 제격이고 다른 특성은 추천하기가 애매합니다. 네 번째 특성은 치명적 무기를 픽하시고 낮은 등급의 쫄을 컷할 때는 진퇴 양난이나 성공격 준비 운동도 쓸만할 것입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 번째 특성은 압박, 네 번째 특성은 강철의 소나기, 걸작은 충전 시간입니다. 보통은 사거리를 늘려 유효 사살거리를 길게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충전 시간이 답답하여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거리를 조금 더 올려서 유효 사살거리를 늘린다면 총열의 망치단조 강선, 배터리의 투사 퓨즈, 걸작의 사거리를 해서 1m 정도 늘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거리 조합일 경우에는 배터리의 충격 수치를 올리고 충전 시간을 늦추는 액체 코일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채용했을 때 유효 사살거리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3-4번 특성에서 안정성을 챙길 건데요. 압박과 강철의 소나기를 사용하고, 강철의 소나기로 인해 재장전이 0이 되니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동 표적이나 균형 유지, 가열 정도를 선택해 볼 수 있으며, 네 번째 특성은 비상 계획, 성공적인 준비 운동, 치명적 무기도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비상 계획은 발동했을 때 20% 데미지 감소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다시 돌아온 무기인 주름진 꾸지듬을 살펴보았는데요. 약간 애매한 특성 롤, 그리고 조준경이 아니라 총열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애매한 총기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하시면 한번 파밍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